그렇지. 그럼 아니리부터 따라서 하십시오.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애의지 방이라.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애의지 방이라. 애의지 방이라. 애의지 방이라.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십실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전라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경상 전라 충청 삼도. 거기에는 그렇게 되었어. 예, 네, 바꿔 주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예, 얼음에 놀부 그게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어우르는 그 그냥 그 근처에. 예? 그 깨. 그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그렇지.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소리로 들어갑니다. 대장군 방벌 목허고 이렇게 시작. 대장군 방벌 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곤코. 삼살방에 이사곤코. 삼살방에 삼살방에 이사곤코. 이사곤코. 삼살방에 이사곤코. 삼살방에 이사곤코. 소 그렇죠. 대장군 방벌목하고. 대장군 방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곤코. 삼살방에 이사곤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대장군 방벌목하고. 대장군 방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곤코. 삼살방에 이사곤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호박에다 말뚝 박고.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말뚝 박고. 말뚝 박고. 그쵸. 말뚝 박고. 말뚝 박고. 그죠.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내어 쫓고 하면서 뒤에 한 장단을 더 먹어야 돼요.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시작.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이렇게 대장군방 벌목하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원코 삼살방에 이사원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대장군방 벌목하고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권고 삼살방에 이사권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대장군방 벌목 오고 대장군방 벌목 오고 삼살방에 이사공고 삼살방에 이사공고 오구방에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그러죠. 요 불 좀 꺼주시오. 아까 징은에 막 땀 막 나볼래. 아이고 이게 지금 그래서 지면은 내요 쫓고 해갖고 여덟 장단 아홉 장단 매고야. 그게 아홉 장단이야. 장단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배우셔야 돼. 잠깐 이제 좀 멈추고 북을 먼저 또 배워야 돼. 자진머리를. 자진머리를. 왜냐면 그래야지 자진머리가 어떻게 생긴 장단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를 하려면은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라. 센 데 가면 오늘 안 오네. 아 오늘 참 결석하신다고 연락이 왔네. 왔어? 예, 네, 급한 일 있으시다고. 아 그러시구나. 어, 자. 와야지 그런데 안 오니까 어쩌거나.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허술이 하시는 것 같아. 거리 안 들어와서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셔야 꽉 차. 센 데 가면 안 오셔서 저도 왜 이 센 데 가면 안 오시나 그랬어. 센 데를 가끔 넣어야 되는데. 네. 그 낭낭한 목소리로 나와. 어렵네요. 이게 어려워. 제가 그 말 안 했어. 이게 어려운 거다. 어, 어렵네 안 어렵네 하면서. 자, 덩공공공 이렇게 이게 기본이야. 덩공공공 시작. 덩공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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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덩공공공 하면 이게 사박인 줄 아는데 사박이 아니라 열두박. 열두박. 열두박이에요. 왜냐면 삼박마다 하나씩 때린 거예요. 덩공공공 이렇게 된 거예요. 곡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저 그러니까 잦은 머리를 빨리 치면은 아니 중머리를 빨리 아 중중머리를 빨리 치면 잦은 머리가 되니까 그 저기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강박만 쳐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덩궁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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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게 기본이고 그렇게만 이제 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 그렇게만 맨날 치면은 저기 봐야 뭔가 저기 포인트가 안 살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빡 저기 뭐야 잦은 머리도 좀 빠를 때는 이렇게 막 치지 않아.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치면 돼. 그렇게 맞춰도 아무 상관없어. 그지만은 심심하니까 덩궁궁 딱궁 이렇게 치셔야 돼. 시작.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덩궁궁 딱궁 자리가 딱이 들어가는 자리가 미리 쳐도 안 되고 나중에 쳐도 안 돼. 왜냐면 그게 척자리거든. 어차피 척자리니까는 궁 딱궁 이렇게 해. 덩궁 궁 딱궁 이렇게 시작. 덩궁 궁 덩궁 궁 덩궁 궁 덩궁 궁 님들이 간지시 간지시 치시는 거만 간혹은 가다가 그 척자리이기 때문에 그 딱이 저기 봐 뒤로 붙어도 안 되고 앞으로 붙어도 안 되고 더 그러니까 궁 딱 궁 그러니까 덩궁 궁 딱 딱 궁 궁 딱 궁 그리고 빨리 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홉 번째 자리에 아홉 이게 번째 들어가는 거니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탁 치고 날카롭게 그 사이박으로 탁 치고 나와야 돼요. 그 앞 것을 미리 때 하면은 앞에 저기 뒤에 장단이 너무 남아버리고 뒤로 가면 앞에 장단이 또 너무 남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부족하게 되거든. 고개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죠. 고개 그 리듬감이 있느냐 없느냐 좀 그쪽에 예민하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둔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장군만 또 들어야 되냐고. 대장군막을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딱을 치시기가 안 좋으시니까 그냥 이렇게만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대장군방 벌목 거고 삼살 방어 이사공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붙는데 부채질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형 같이 우리 뜻이 붙들었다 이가 지면은 내요 좋고 이렇게 하죠. 아 여기서 지면은 해가 지면은 지면은 해가 지면은 보세요. 하나 속에 세 개 들어가 있잖아. 음이 지면은 해가 지면은 내어 죽고 지면은 이 감박자 속에 세 개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세 개씩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면을 해가 두 개 들어 있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 해가 짧고 가에서 두 박이 간 거예요. 해가 지면은 내어 죽고 이렇게 가니까 해가 지면은 돼요 좋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 다 잘 집어넣어서 딱딱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먹고 들어가는 것도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서 먹고 들어가냐면 길가는 과갱양반 할 때 이걸 치고서 길가는 길가는 과갱양반 거자요. 자 보세요. 길가는 과갱양반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 봐 두박 그러니까 두박을 먹고 한박을 친 거야. 그 세박 중에서 소삼박 그냥 소삼박이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자진머리는 총 네박인데 소삼박이 있어서 3 곱하기 4에서 12박이고 크게는 4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소삼박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 박자가 둘로 공정하게 나눠지기가 힘들어. 그러면 대개는 그놈이 하나가 두 개로 앞에 붙고 저기 하나로 짧게 뒤에 붙느냐 앞박이 짧고 뒤가 기느냐 이 세 개 중에서 그렇게밖에 안 돼. 이 세 개가 있으면 얘가 요로 붙거나 아니면 요로 붙거나 밖에 안 돼. 아니면 각자 독립이 되거나 얘를 그렇지 않으면 뽀개야 돼. 그건 굉장히 인위적인 게 돼. 이 세 개를 둘씩 둘씩 짝을 지을 때 얘를 이렇게 뽀개면 인위적인 게 돼. 이게 셋으로 태생이 돼 있으면은 얘는 요렇게 붙거나 요렇게 붙거나 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붙거나 뒤로 붙거나 할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각자 다 독립적으로 하나씩 있거나 얘를 뽀개는 것은 심히 부자연스럽다. 이것 때문에 얘를 뽀개기도 하는데 이렇게 뽀개지는 않습니다. 얘를 뽀개지는 않고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씩 가죠. 이렇게 둘씩 가요. 만약에 갈 때 두 박 개념으로 가고 싶다면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셋씩 셋씩 해갖고 이런 세트가 하나 둘 또 셋 넷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박이거든 이 셋씩.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쪼개갖고 이렇게 둘씩은 안 나눠요. 얘를 두 박 개념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더 보태면 응? 그러면 두 장단이 저기 두 박자가 되죠. 두 박자 속에서 그 소삼박이 그러면 이제 소삼박이 두 개니까 여섯 박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가는 요 형태로 갑니다. 예. 요 형태로 가서 저기 둘씩으로 나누지 요렇게 돼 있는데 얘를 쪼개는 일은 없어요. 얘는 고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박 속에 그러니까 아주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요리 붓거나 요리 붓습니다. 그리고 얘를 두 개씩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가 더 와야 됩니다. 와서 둘씩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더 남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붙이거나 이제 또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갑니다. 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기 봐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길가는 과갱양반 할 때 길가는 할 때 그 이놈이 두 박자가 두 박자짜리가 그러니까 앞에 것이 길게 쉬고 짧게 내는 거예요. 길게. 길가는 과갱양반 이렇게 되는 거죠. 길가는 과갱양반 만약에 길이 더 길게 나가고 싶다면 길가는 이렇게 돼야지. 길가는 과갱양반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길이 길죠. 하나가 저기 짧게 그 하나를 먹은 게 근데 얘를 길게 보통은 길게 둡니다. 길가는 길이 빨리 들어가야 돼. 길가는 과갱양반 길이 짧은 박으로 들어가야 돼요. 길가는 과갱양반 시작.
길 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할 때 지면은이 각 한 박씩 저기 다 진짜 고유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면은 한 박자 속에 그 지면이 들어가니까 해가 지면은 매여 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갑니다. 대장 군방 벌목허고 여기 첫 장단은 죄다 앞에 게 길어. 그죠? 대장 군방 벌목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앞에 자들이 다 길어. 대장 군방 벌목허고 이렇게 시작. 대장 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건꼭. 여기 보면은 삼살방에 삼은 길고 살은 짧고 방에 방은 짧고 은은 길고 이사 이는 짧고 사는 길고 권코 이제 권이 길고 코가 짧죠. 그러니까 그렇게 갑니다. 삼살방에 이사건코 삼살방에 이사건코 호구 방에다 집을 짓고 여기도 방에다가 또 다 독립되는 한 박스 나오죠. 호구 방에다 집을 짓고 호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그렇게 됐습니다. 재밌네. 예, 이게 그 리듬을 알고 타면서 딴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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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어정거려요. 말하자면 흥청대요. 어정거리고. 왜냐면 이게 딱딱 떨어져서 일본 박자처럼 저기 뽕짝뽕짝거리질 않기 때문에 뽕짝뽕짝뽕짝뽕짝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딴따란 따란 따란 이게 어정거려요. 어정거리고 흥청거려요. 예, 네. 흥청거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리 붙었다 하니까 딴따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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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란 따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어정어정거리고 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박자는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셋식으로 돼 있어서 그 묘미가 있다 이겁니다. 요리 붓고 조리 붓고 혹은 한 짝을 더 붙여서 둘씩 나누고 또는 그냥 자기들이 다 하나씩 고유의 그거를 갖고 그냥 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자진머리를 배워보면 엄청 우리 가락이 재밌는 것을 알고요. 또 더 재미있는 가락이 있다면은 엄머리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엄물이나 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풍물에서 배우는 칠채 같은 가락들 이런 가락들이 굉장히 재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아주 그런 어정어정하는 그런 가락들이지.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오늘 흥타령이든지 개구리 타령 중에 하나를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저기 장승타령 저또 마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장군 방 벌목 거고 시작. 대장군 방 벌목 거고 삼살 방에 이사 원고 삼살 방에 이사 원고 삼살 방에 방은 짧습니다. 삼살 방에 이사 원고 시작. 삼살 방에 이사 원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 방에다 집을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해가 지면 내어 쫓고 대장군 방 벌목 걷고 대장군 방 벌목 걷고 삼살 방에 이사 권고 삼살 방에 이사 권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오구 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배울 듯이 붙들었다 배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아따 우리 태양님 이쁜 소리하네. 아따 높은 소리 해야 돼. 구성지기하네. 지금 목소리를 감추고 있어. 그럼 감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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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심처에 감춘 것이 아니라 심중심처에 감췄단 게로 아니면 흉중심처에 그렇지. 아니면 폭중심처에? 폭중심처에? 네,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대장인지 소장인지. 그러면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딱 우리가 또 막깔진 것이 뭐냐 깨구리 타령 하나를 싹 골라갖고 배워보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무시어 그것 장승타령 또 두어 장단 배우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어요. 대장군 방 벌목하고 시작 대장군 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건고 삼살방에 이사건고 호구방에다 집을 짓고 호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 양반 길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엄청 잘해 본 짓이네 아따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구리 타령을 오늘은 또 흥 타령만 니립다 배우면 또 재미없어. 개구리로 갔다 흥으로 갔다 자꾸 그렇게 하면서 배워야 해. 38쪽. 38쪽이에요. 재미난 놈 무엇을 배울 거나 재미난 놈 배워야 한디. 그때 반갑네 배웠던가요?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축복 기본으로 축하곡입니다. 축하곡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한번 불러드려야죠. 네? 아 그러지라니 그러지라니 얌얌얌 Don't worry Don't worry 환영곡입니다. Don't hurry 조금 더들지 마봐요. 차근차근 으게 아따 아니 나는 또 다른 놈 본게 불러주고요. 앞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 옆에서 들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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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